안녕하세요. 영화 리볼버에서 정윤선 역을 맡은 저는 임지연입니다.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해? 뭐 이 정도는 많이 바라본 거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는 있어? 첫 번째 저의 인생 영화는 펄프픽션입니다. 어렸을 때 봤었는데 그 적절한 폭력과 이 희극의 그 절묘한 조화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스타일리시한 영화의 여자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준 저의 가장 재밌게 본 저의 최고의 킬링타임용 영화입니다. 두 번째 인생 영화는 제가 힘들 때나 조금 외로워지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보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요. 네, 명작이죠. 근데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힘들 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받았을 때 막 앞만 보고 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저의 명장면인 것 같아서 좀 그 영화를 아주 유명한 영화지만 좋아합니다. 세 번째 인생 영화는 영화 킬빌입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저는 너무 재밌고 저는 그런 킬빌의 어떤 화려한 액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. 네 번째 저의 인생 영화는 영화 리볼버입니다. 영화 리볼버는 개성강한 캐릭터들의 너무너무 매력있는 케미스트리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리볼버, 지금 메가박스에서 만나요. 6593 하수영. 누구였더라? 징징댈 줄 알았는데 쿨하시네. 난 내 돈과 아파트만 찾으면 돼요.